삐지셨어. 어쨌든 마음 푸세요. 안 풀 거야. 니네 감독은 별거 중이래네. 내 사생활만 반짓하면 돼. 아버님 회사로 화분이라도 내가 보낼게. 그런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말이지. 난 전혀 우러나는 마음 없는데. 가뜩이나 처음인데 우리도 그 사태 되면 어떡하냐? 이제 은하 작가 또 못한다는 소리 나오겠네. 입 떳다는 게 나오는데 어찌나 부럽든지. 아리 형은 언제나 좀 그런 거 하나. 애 문제 속썩이면 어떡해요. 이봐! 내가 네 며느리야? 어머니 며느리지? 그걸 말 따위라고 하고 있어 이게 진짜. 너 지금 손이 올 텐데 어때 소리 질러! 이놈의 기집애 너 말 함부로 할래?